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 성령이 충만케 하시고, 이 시간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 말씀에 눈을 열어주시고, 더 거룩하고 성결한 사람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의탁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있습니다. 알렙, 베트, 김멜, 알렙, 에, 바브, 자인, 베트, 페트, 요드, 카프, 라멧, 맴, 눈, 따멧, 아인, 페, 다들 아데, 코프, 레시, 신, 심, 심 요렇게 보면 오 발음 나는 것입니다. 오. 여기에 보이는 홀렘 바브. 홀렘바브라고 부릅니다. 그렇지, 홀렘. 이 카메츠랑 하텍 카메츠인데, 다오 발음이 나요. 카메츠는 아 발음인데, 뒤에 쉐와가 있을 때오 발음이 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이인데, 이거는 히렉 요드라고 합니다. 히렉 요드. 그래서 이제 이 발음이 나요. 히렉 요드. 그리고 이건 그냥 히렉. 그래서 이 발음이 나요. 여기는 우 발음이 나는 것이에요. 다게시가 가운데 들어갔을 때, 요거 이제 키부츠라고 그래요. 점령이 세개 있다고 그래서. 그래서 우 발음. 이것은 아 발음이에요. 카메츠, 요 카메츠고, 그다음에 파타, 그리고 하테파타. 이게 다 이제 아 발음이 나는 것들이에요. 아. 그리고 에 발음. 뭐, 쩨레 요드. 쩨레 요드. 쩨레. 요 쇄골. 하텝세골, 다, 에 발음이 나는 것이. 이것은, 아니, 아니, 나, 그리고, 아타, 아타는 당신, 그리고, 아트, 아트는 여자, 당신입니다. 그리고, 후, 후는 남자, 그, 네. 후, who is he? 그리고, 히는 여자, 그녀, 그녀입니다. 그녀. 그리고 이거는 아나쿠노. 아나쿠노는 우리. 우리. 그리고 이제 아템. 너희들 복수예요. 너희들 복수. 아텐. 아텐. 너희들 여성. 너희들 여성입니다. 그리고 햄. 햄. 햄은 그들. 그들, 그들 그들, 엔, 그리고 헨, 헨은 그녀, 여자도 복수예요. 이게 언어는 결국 외우는 거기 때문에 네, 자주 반복을 해줘야 돼요. 자, 한번 같이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바르, 마르 네. 건너가다, 건너가다, 그리고 이제 전달하다, 바꾸다. 아바르가 뜻이 많이 있어요. 아바르. 아사. 아사 아사. 아사는 뭐뭐 하다, 많이, 그런 뜻입니다. 나타. 나타 주다. 좋다. 나. 선지자 이름이 나탄 있죠. 나탄. 그리고 아칼, 아칼. 예, 먹다, 먹다, eat. 그리고 하야, 아야. 하야, 하야는 뭐뭐 되다, 뭐뭐 있다, 뜻이. 카라, 하라. 예, 부르다, 선포하다. 라,
라. 라는 보다, 네, 보다, 라의 뜻입니다. 샤마르, 샤마르. 네, 지키다, 지키다, 샤마르. 라카흐, 라카흐. 취하다, 테이크, 취하다. 지바, 지바. 명령하다, 지바, 명령하다, 지바입니다. 샤마, 샤마. 샤마, 듣다, 듣다. 그래서 이제, 샤마흐가, 샤마가 원래 이제 듣다인데, 명령할 때는, 이제, 쉼우, 이렇게, 쉼우, 쉼우, 이렇게만 얘기하고, 쉐마 이스라엘 할 때, 쉐마. 야짜, 야짜. 아우다, 자라나다, 야다, 야다. 알다, 알다, 하야, 하야. 하야, 이건 앞에 해가, 여기 해가, 해가 아니고 해트예요. 하야. 생명, 살아있다. 리브, 라는 뜻이에요. 리브. 슈브. 슈. 슈브. 너는 돌아가다. 돌아가다. 슈브. 그리고, 아마르. 아마르. 네, 말하다. 아하브, 아하브. 네, 사랑하다, 사랑하다. 마베트, 마베트, 아마우트. 2. 네, 죽다. 그래서 이제 위에 점이 올라가면 모트가 되고 밑에 점이 가면은 이제 무트가 되죠. 그래서 이제 능동, 수동. 살아. 하라. 하라. 가인이 화났을 때, 하라라고 했어요, 하라. 그래서 막 뜨겁게 불타는 마음. 네. 그래서, 야샤브. 안다, 안다. 거주하다. 그래서 이제, 요셰브. 이렇게 많이 쓰고요. 거주하는 사람들, 요셰빔. 그렇게 했어요. 야샤브. 샤바르. 샤바. 예, 깨트리다. 예, 부서뜨리다. 파괴하다. 예, 샤바르. 바카시. 아카시 추구하다. 조금 구하다. 추구하다. 마라크. 아라크 축복하다. 축복하다. 그리고 나바르. 아바르 예. 말하다. 말하다. 팔랄. 할랄 예. 팔랄. 이건 기도하다. 뜻이랑. 테필라, 그렇게 하죠. 테필라. 기도하다. 기도하다. 팔랄. 아다시 카다시. 카다시에서 카도시도 되고, 코데시도 되고, 키도슈, 이렇게 이제 바뀝니다. 카다시는 거룩하게, 거룩하다. 거룩하게 하다. 뜻이요. 하자크. 하자. 네. 강하게 하다. 이 히즈키야가 여기서 나왔어요. 히즈키야. 여기 하자크에다가 나가서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강하신 하나님. 뜻이죠? 하자크. 하자크.
샬라흐, 샬라, 샬라흐, 샬라, 샬라. 보내다, 샬라흐. 그래서 무트셀라 그랬대, 죽음을 보내다. 아마드, 아마드, 서 있다. 네. 서 있다는 뜻도 있지만은 누구를 지지하다, 함께 서 있다 그렇게 많이 써. 함께 서 있다. 그래도 영어에서도 보면은 understand잖아요. 아래에 서 있는 것이 이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 있다는 이 뜻이 내가 너와 함께 서 있다, 지지한다, 믿는다 그런 뜻을 많이 써요. 샬라크, 샬라크, 샬락, 샬락, 샬락. 언지다, 언지다, 샬라크, 라함, 라함, 예, 라함, 라함, 라함. 네, 싸우다, 야라드. 야라드. 야라드는 내려가다라는 뜻인데, 요 단어에서 요단강이 나온 거예요. 요단강. 야라드는 내려가다는 단어고, 단이 예, 심판하다, 분별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심판이 내려간다. 그래서 이제 요단이에요. 요르단. 나할, 요르단. 말렉. 예, 이것은 말렉 멜렉 그러면 왕이고요. 말라크 그러면 이제 다스리다. 네. 라바시, 라바시, 라마시 라바시 입다, 라바시 옷을 입다, 입히다, 라바시. 옷은 베게드죠, 베게드, 베게드, 베게드 파카드 그렇게 이제 보통 많이 얘기합니다. 우리 이제 점이 들어가는 맞자. 맞자 헨베 에이네이. 맞자는 찾다고, 헨 은혜를, 베 에이네이 당신의 눈에서 찾습니다. 그래서 이게 관용어예요. 내가 당신에게 은혜를 구합니다. 맞자 헨 에이네이. 황소가 이렇게 이제 바뀐 거예요. 모양이 바뀌어서 지금 요때 예수님 시대쯤 되거든요. 이때가 알레프 요때 이렇게 바뀐 거고, 이게 지금 필기체예요. 필기체. 그래서 이제 영어도 나오고 라틴어도 나오고 그리스어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 글자가 이런 점 있는 단어들을 아까 제가 얘기했는데, 여기 베트, 김메, 달렛, 그리고 카프, 페, 카브, 그리고 베게드, 파카드 요렇게 불러요. 점을 찍으면은 강한 발음이 나요. 그냥 점이 찍히지 않은 다게시, 점을 다게시라고 하는데 다게시를 찍히지 않으면 V 발음이 나고, 점을 찍으면은 이게 B 발음이 나요. 베게드, 페케트, 베게드, 카파트 그렇게 이제 보통 여섯 글자를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베게드가 원래 히브리어로는 옷이라는 뜻이에요. 쉘로모 이렇게 나오죠. 쉘로모, 쉐와가 이렇게 나오면 여기가 에 발음이 나는데 셀로모 이렇게 나는 거예요. 셀로모. 아브람 그랬을 때도 여기 이제 파다가 나오면, 여기 파다가 나오면 그냥 발음이 아브람이 나와요. 만약에 이렇게 람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카메츠가 나오고 쉐어가 나오면 요게 오 발음이 나요. 모 발음. 오브람 이렇게 나겠죠. 이제 그게 대표적인 게 나오미가, 원래 우리는 나오미 이렇게 하는데 나오미 뒤에 쉐바가 나와요. 그래서 원래 실제 발음은 노우미가 돼요. 노우미. 쉐바 규칙이 이제 제일 중요한데, 무성 쉐바랑 언제 쉐바가 소리가 나고 안 나고, 요게 이제 제일 중요해요. 여긴 쉐와가 나오면
세무엘. 그래서 옛날에는 요거를 스무엘 이렇게 발음했어요. 스무엘 아니면 써무엘 이렇게 발음했는데 요즘 그냥 에로 발음을 하는 추세예요. 쉐와가 맨 앞에 나올 때, 첫 번째 나올 때는 소리가 나요. 첫 번째 나올 때는 그발인. 옛날에는 이제 여기는 드바림 이렇게 이제 나왔을 때 다바르가 있고 요게 복수가 되면은 이제 드바림이 되잖아요. 다바르. 근데 여기가 이제 쉐어가 된다면 요게 이제 림이 장모음이니까 앞에가 이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드바림이라고 발음했는데 요즘에는 그냥 대바림이라고만 발음해요. 라크 끝에 나올 때요 발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라크에서 요게 끝에 시아와가 라크 요렇게 나오면 사라진다. 아비 아베크 만약 그랬다. 그러면 여기 끝에 나오면은 소리가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소리가 시아와가 첫 번째 나올 때는 소리가 있다. 소리가 있고 그리고 끝에 나오면은 소리가 없다. 그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중간에 나올 때는 어떻게 되느냐? 중간에. 근데 이제 중간에 나올 때 어떨 때는 있고 어떨 때는 없어요. 쉐바가 장모음 뒤에 나오면은 유성이에요. 여기가 쇼, 펫, 팀이잖아요. 여기가 이제 이가 장모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발음이 나는 거예요. 쇼페팀. 이스라엘인데 여기 스는 발음이 안 나요. 단모음 뒤에 나오기 때문에 쉐바가 있는 문제가 단모음 뒤에 나오면 무성으로 막음 나가면 이스라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여기가 히렉이 붙었는데 뒤에 요드가 붙었잖아요. 그럼 장모음이에요. 히렉 요드와 히렉이 틀려요. 여기 히렉은 단모음이에요. 그런데 히렉 요드는 장모음이에요. 여기 쇼페팀 되고 여기는 이스라엘. 뒤에 뭐가 나오냐면 요드나 해, 뭐, 바브 이런 것이 이제 붙는 거. 이거는 다 장모음이 붙는 거. 중복됐을 때 카르멜리. 여기 이제 여기 두 개가 쉐바가 두 개가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 이제 음절이 이렇게 나눠지는데 음절이 나눠져서 여기 끝이니까 이건 사라져요. 이건 그리고 가 음절이 생겨요. 멜리 이렇게 되는 거죠. 멜리. 이거는 카르. 중복으로 시와 봤을 때 중복 시와. 중복 시와 앞에 거는 소리가 안 나고 거는 안 뒤에 나고 뒤에 거는 나고. 정리를 하면 시와가 이렇게 있을 때 처음에 나오면 맨 앞에 나오면은 대 발음이 나. 안 나고. 그런데 이제 세화가 만약에 끝에 있다 그러면 소리가 안 나요. 나고. 소리가 응? 소리가 그리고 안 나요? 세화가 이렇게 있는데 중간에 나올 때 앞에 게 장모음이면 소리가 나고. 단모음이면 소리가 나지 않아요. 안다고. 그리고 대화가 이렇게 이제 중복모음이다. 그렇구나. 그러면 앞에 거는 소리가 안 나고 이거는 이제 에 소리가 나요. 복합쉐바 쉐와하고 파다가 같이 붙었을 때 하텝 파다라고 그래요. 이제 아 발음. 그리고 하텝 쇄골. 쇄골이 에 발음인데 거기에 시아가 붙으면 에 발음이 나고 요게 카메츠는 카메츠에다가 요거가 붙으면은 오 발음이 돼요. 그래서 이게 아니가 아니고 오니 이렇게 발음이 나요. 그래서 아까도 카메츠 이렇게 있고 뒤에 시아가 붙으면 카메츠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오 발음이 난다. 오바람 난다고
요 메텍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붙여주면은 요게 아.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카멘츠에 있고 메텍에 붙어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이제 쉐바가 있는데 메텍에 붙어 있는 경우는 그냥 아발음으로 가요. 이렇게 카멘츠랑 이렇게 표기가 돼 있는데 실제로는 원래 메텍에 붙어 있는데 표기를 못한 경우가 있어요. 아, 이게 카메츠다. 만약에 샤마르 같은 경우. 그래도 이제 제가 샤마르인데, 이렇게 됐을 경우, 샴로 됐을 때, 요게 원래 발음상으로 오가 나야 되는데, 원래 메텍이 있는 거예요. 그랬고, 샴으로, 그래서 샴으로. 샴루 아 이렇게 해서, 하메츠, 그러면은, 이게, 아 발음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파타, 그래도. 맞다 우덴 아 그리고, 하메츠에, 이점이 세개 있으면, 쇄골, 네 발음. 세골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점이 있으면, 쩨레, 네 발음. 그 제레 요드가 있죠. 제레 요드. 네. 장모입니다. 제레. 그리고 여기다가 점 이렇게 하면은 히렉 이 발음이죠. 이 발음. 이건 히렉 요드. 히렉 요드. 이 발음. 이게 이제 마테르 역사적 장모음이라고 그래서 요드, 헬, 그리고 바브 이런 거 보고 사람들이 이제 모음을 읽어요. 옛날부터 역사적 장모음이다. 마테르 뭐 그렇게 표현하는데 뭐 마테르, 헬, 쉐바, 쉐바, 쉐바가 앞에 오면은 소리가 난다. 그리고 쉐바가 끝에 오면은 소리가 나지 않는다. 소리가 나지 않는다. 있는데 중간에 왔을 경우 장모이면은 소리가 나고 단모이면 소리가 나지 않는다. 이거는 그냥 연습을 많이 해봐야 돼요. 중복이 됐을 때두 개가 있으면 앞에 거는 소리가 안 나고 뒤에 거는 소리가 난다. 요렇게 카메츠에 하텔 카메츠 할 때는 오 발음이고요. 그리고 하텔 파다, 파다, 파다는 아, 그리고 하텔 세골, 하텔 세골 하는 네 발음. 이제 이렇게 키보츠 이렇게 찍으면 네 말이 그리고 이게 이게 슈렉이라고 하는 슈렉이라고 하는 것도 우 발음까지 이거는 장모음이에요. 슈렉 말게 요 여기 찍으면은 홀렌바루 바쁘라고 하는데 이거면 오 발음. 이렇게 이제 히브리어가 같이 나올 때는 항상 자자. 그리고 이렇게 점 얘도 솔렘 발음. 베레시트 에레시 바라 바라 엘로힘 엘로힘 다샤마 하샤마 에트 임 하샤마임 에트 에 하샤마임 아레 에트 웨트 하아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웨하 아레츠 베하 레츠 하이에타 헤엔 우 부바 두
아, 뭐, 바, 부부, 바쁘후, 네, 호, 호해, 그, 알, 페니, 태, 훔, 벨루아 베, 룸, 루하, 이루힘 엘로힘, 메라헤페트 베라, 헤, 헤, 츠, 알, 페네 페니, 한마 하마림. 레시트에서 레시트는 원래 시작이라는 뜻이 또 되지만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첫 열매예요. 첫 열매. 여기 이제 레시트가 이제 레시트가 첫 열매로서예요. 첫 열매. 네. 퍼스트 프루트. 퍼스트 프루트. 그래서 이 부활의 첫 열매잖아요. 예수님. 네. 그래서 15장에 보면 예수님은 열매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 레시트가 바로 예수님으로 해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네. 창조하셨다. 하늘을 그리고 땅을 그렇죠. 뭐는 왜 알츠 하 알파와 오메가잖아요. 알파와 네 오메가 모든 하늘과 모든 땅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성경에 보면은 가장 중요한 개념이 그리스도 안에서. 크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예수 안에서 이제 것은 다 지나가.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게 뭐냐면 새로운 창조. 바울 서신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가 엄청나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니. 모셰인데 개인들 동화책 성경 동화책인데 보면은 하르 지나가다 지나가다 단어는 하르파 샤나 1년이 지나가 샤나는 1년이 지나가 하르프에다가 샤나가 아흐가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같이 여성형으로 바뀌는 샤르 푸 이렇게 나왔죠. 하르프 이게 이제 그게 복수가 되죠. 그러면 쉐나 타임 그러면 1년이 지나고 샤님 이어스죠. 이어스 연들 라보트 수많은 해가 지나갔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수많은 해가 지나갔습니다. 하루 아헤르 슈알라트 하루잖아요. 바로가 아헤르는 다른 바로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요셉을 모르는 다른 왕이라고 했죠. 샬라트는 다스리다. 다른 왕이 다스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즈라엘 애굽을 다스리기 시작했어요. 후 히클리하 카라흐라고 하는 단어인데 히필이 된 거예요. 히가 붙고 요드가 이렇게 붙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강세형이라고 그래갖고 강한 의미가 돼요. 강제로 시키는 식이다. 제에 자에 후손들이에요. 후손들 누구의 후손들? 야곱의 후손들을 하 이브림 히브리 사람인 야곱의 후손들을 라 아보딤 종들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 요트는 뭐뭐가 되다. 하야 동사잖아요. 그 바로가 다른 왕 바로가 애굽을 다스렸는데 그가 강제로 야곱의 후손인 히브리 사람들을 강제로 종들로 만들었어요. 후 그가 띠바 명령했어요. 네. 알 하얄라이브 이거 하일이에요. 하일이 군사들이에요. 에쉐트 하일, 현숙한 여인이거든요. 현숙한 여인. 하일이 강한 뜻이에요. 강한. 우리가 현숙하다 그렇게 표현했지만은 원래 강한 사람들. 그가 누구에게 명령했어요? 군사들에게 명령했어요. 그래서 할라그,
할라그는 죽이다예요. 할라그. 할라그. 그래서 할로그. 죽이는 것을 명령했어요. 에트 콜 하티 하티노크. 예. 티노크가 뭐냐면 아이들이에요. 아이들. 티노크인데 여기에다가 이제 복수가 붙는 거예요. 여기 티노크는 남자아이들이요. 남자아이들. 남자아이들을 죽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남자아이들. 하, 즉, 가림. 남자들. 남자인 모든 아이들을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캐디, 그래서, 룸. 앞에 이제 쉐가 붙은 거예요. 이끄달룸, 끄달룸, 라하무, 라하무, 바, 미스라임. 애굽에서, 왜냐면은, 크고 전쟁을 하지 못하도록, 예, 라함은 전쟁이고요. 이 갓돌 크게 만들지 말라. 그들을 다 죽여서 이스라엘 나라가 크지 못하게 만들어라. 그런 뜻이에요. 요음 에하르 어느 날 어느 날케 샤틸라 바트 파로 바로의 딸이 나왔어요. 레 호페이 하 나하르. 나하르는 강이죠. 강. 호페르는 강가. 바로의 딸이 강가, 강변에 나왔어요. 호프는 강변. 레 파타, 네 에찌라, 네 에찌라. 네 에찌라는 멈추었다, 멈추었다라는 말이고, 레 파타는 갑자기 멈추었어요. 리바흐. 니크 마르는 울음소리예요. 울음.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이 넘치는 것을 예, 들었어요. 히 라마 히 레브 라마 레브 샤바 샤바 나하르. 여기 샤가 샤바 요시예요. 쉐바 나하르. 나하르 앞에 있는 샤바 거예요. 나하르 앞에 바가 붙었고 뭐뭐 안에 뭐뭐 안에 인더가 붙은 거야. 인더. 그리고 이제 쉐는 이제 뭐 위드 뭐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야. 샤트. 예. 샤트는 뭐냐면 떠다니는, 그리고 티노크, 아이, 메, 야베브라고는 크느끼는, 크느끼는 아가가 떠다니는 것을, 어떠니? 아, 강가에 떠다니는 것을 봤어요. 네. 레브는 이제 마음이잖아요, 마음. 마음이 쓰였다는 거죠. 떠다니는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흐느끼고 있는 것들에 그녀가 바로의 딸이 거기서 마음이 쓰였어요. 마음이 쓰였어요. 후 그녀가 티노크 여기 테바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상자죠. 상자. 상자. 테바가 요 갈대 상자도 상자로 하지만은 이제 노아의 방주도 똑같이 테바예요. 똑같이 테바가 상자로 되어 있어요. 테바는 물에 뜨는 거예요. 베토크 상자 속에 리바토 혼자 있는 이 아이 아 네시카 이 공주예요. 공주는 엘라이 그에게 히트는 히트파일 동사인데 스스로예요. 스스로. 히트아브는 가까이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가까이 가다예요. 스스로 가까이. 공주가 그에게로 스스로 가까이 갔어요. 해찌자 그를 쳐다보았어요. 그리고 왜 히트 아하바. 그러니까 이제 아하브가 사랑하다잖아요. 나는 이 말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사랑에 빠졌어요. 공주가 그 아이를 보고 사랑에 빠졌어요. 성경 읽는 거랑 좀 느낌이 다르죠. 네. 아즈 그때 헤클리 에, 앞에 아, 해가 붙고 요드가 이렇게 붙은 거예요. 아, 아, 네. 원래는 할라트죠. 할라트. 아, 알았어. 이게 중간에 이렇게 이제 바뀌어요. 그래서 할라트 결정했어요. 결정했어요. 뭐라고? 레 레, 나로 키브나 있나,
키는 몸모 같이, 몸모 같이 케를 의미하고요. 마나는 아들이에요, 아들. 아들로 그녀가 키 기르기를 결정했어요. 결정했다. 결단했어요. 와, 여기서부터 재밌죠. 키노크, 카탄, 작은 아이를 보다드, 홀로 남겨져 있는 작은 아이, 미타 하트, 샤마임, 하늘 아래 홀로 남겨져 있는 작은 아이, 미사비보, 둘러싸여 있어요. 카네 수프, 카네는 이제 둥지, 갈대 상자, 갈대 둥지로 둘러싸여져 있고, 하몬, 마임, 물 가운데, 많은 물 가운데, 그리고 갈대 둥지에 둘러싸여 있고, 이 하늘 아래 홀로 남겨져 있는 이 작은 아이를 아들로 입양하기를 결단한 거예요. 에트 티노크, 그 아이를 토비 샤이 바테르, 이 아기를 바 하이용 로 얄라그, 로 얄라그 죽임당하지 않도록 누구의 손에? 미즈라임 애굽인의 손에 의해서 죽임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기를, 그의 생명을 보호하기를 원했어요. 마트 바로 바로의 딸 느시카트, 하 블라카. 그 딸은 누구예요? 왕국의 공주인 바로의 딸이 카르아 로 모셰, 모세라고 그를 불렀어요. 히냐면 민하 한마임, 이 나는 물 가운데에서 니 무슈아 건져냈기 때문에, 물 가운데에서 건져냈기 때문에 모세라고 불렀어요. 생명을 구원하려고, 더하려고, 야텔, 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바로의 딸이 양육하기로 마음을 먹고 결단을 했다. 성경보다 조금 더 이렇게 약간 서정적이죠? 네. 네. 동화책이라서 그래요. 그러면 이제 성경 한번, 성경 어떻게 써져 있는지 한번 볼게요. 성경. 바 얄렉, 바일 얄렉 아이. 이시 마 베이틀 레위. 이건 이제 레위의 가족. 한 남자가 얄렉 했다. 할라크, 걸어갔다는 걸, 걸어갔어요. 라카흐인데, 여기 라카흐가 이제 라카흐에서 요게 생략된 거예요. 그대로 이렇게 바뀐 거죠. 라카. 그래서 여기도 할라크 보면은 레크 바뀌었잖아요. 원래 네. 할라크인데 아. 요게 이제 임퍼펙트 미래형으로 바뀌니까 ET가 붙어야 되잖아요. 요드가 붙어 네. 사라진 거예요. 창세기 12장에도 보면 레크레카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할라크라고 표현되어야 되는데 앞에 해가 이제 사라진 거예요, 해가. 그래서 요런 것들은 이제 외워야 돼요. 라카크인데 이제 앞에가 이제 사라진 거다. 라카크는 다하는 동사잖아요. 테이크, 취하다. 할라크도 네. 다하는 동사예요. 본문에서는 단어가 다르게 나와요. 누구를 취했어요? 에트 바트 레위 집에 있는 사람을 취했습니다. 바트 여자죠, 여자 딸 레위의 딸을 취했습니다. 장가가 들었다 그렇게 이제 표현. 레위 집에 남자가 레위의 딸에게 장가 들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제 가서 취했다 그렇게 이제 표현되었어요. 가서 취했다. 그리고 와 타하르 아이샤 텔레드 벤한그 여인이, 레위 족속의 그 여인이 임신을 해서 텔레드 아들을 낳았다. 벤 낳았다. 얄라드가 나타나요. 얄라드 텔레드 낳았어요. 마텔레 오토 키토브 후 이렇게 봤는데 누굴 봤어요? 그 낳은 아이 오토, 그 아이를 봤어요. 보니까
토브. 너무 잘생긴 거예요. 좋아. 좋아. 좋아도 이제 잘생김으로 이제 나오자. 네. 그래서 그가 너무 잘생긴 거예요. 너무 좋았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엄마의 사랑이 두드러지는데, 그 동화책에서는 공주의 사랑이 두드러지죠. 와, 티. 이게 소리가 안 나죠? 티츠, 네. 페, 네, 후. 티츠, 페, 네, 후. 이렇게 되는 거예요. 티츠, 페, 네, 후. 짜판. 이거 이제 짜판에서 나온다는데, 숨기다. 그런 뜻이에요. 숨겼어요. 짜판에 티가 붙은 거죠. 미래에다가 바부가 붙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과거형이 된 거고, 후가 이제 붙은 거예요. 후. 그를 숨겼다. 후는 이제 그죠. 그를 숨겼다. 샬라샤. 샬로시? 샬로샤? 예라힘. 그래서 몇 달? 석 달. 샬로시. 원래 샬로시가 돼야 되죠. 샬로시. 그런데 아흐가 붙었던 거는 이제 여성형이에요. 여성형 샬로시아. 석 달을 숨겼고요. 석 달을 이제 크니까 100일이잖아요. 야칼라. 야칼은 가능하지 않았다는 거죠. 에이블이에요, 에이블. 가능하지 않았어요. 더 이상 가능하지 않았어요. 하 짜푼 이후 그를 숨기는 것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았어요. 바 티카흐 로 그를 취해서 테바트 곰에 갈대 상자를 그를 위해서 취해서 바 타흐마라 바 타흐메라 하마른데 칠하다요 칠하다 칠하다 뭘 칠했어요? 바 헤메라 역청 역청 똑같이 단어가 거의 비슷하게 보이죠? 역청을 칠했어요. 바 자페트는 나무 진 피치 역청과 나무 진을 네, 바르고 타쉼 거기다가 슘이 뭐뭐에다 두다예요. 그래서 타쉼 그래서 거기다 두었어요. 바흐 그를 그 안에다가 에트 하 열레드 아이를 그 안에다가 두었어요. 하 바테쉬 타쉼 그리고 두고 바수프 알 쉐파트 하오르. 하오르는 이제 강이고요. 강. 그리고 쉐페트는 강변이에요. 강변. 강가죠. 강가. 강가에 바, 수프, 갈대 사이에다가 강가에다가 그 아이를 두었어요. 엄마라고는 이제 부를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와, 와. 슬프다. 여기서 이제 얕잡아요. 얕잡음. 얕잡아. 있었어요 스탠드 와우. 누가 오토 아 오토 그래서 아크가 이제 누나예요 아 이제 언니 거기다가 토가 그의 누나가 그의 누나가 메 내라. 멜라 오, 그, 멀리서 여기서, 네, 아, 다 원래, 아가 야다예요. 야다에서 온 단어예요. 야다. 그래서 알기 위해서 멀리서 알기 위해서 마 무엇이 에 아세로 그에게 일어난 것이 무엇인지 알려고 멀리서 누나가 보고 있었어요. 마 텔레드 마트 파로 바로의 딸이 아리, 아리, 야라드에서 온 거예요. 야라드인데 태가 붙었죠? 텔레드 내려왔어요. 레 호츠 알나 예오르. 요건 이제 강가로 레바츠 씻으려고 욕하려고 바로의 딸이 강가로 내려왔어요. 왜
나, 아, 루, 에. 아, 루, 보, 아, 보. 나, 아, 루, 헤이, 하. 여기서 보면은, 나라, 나라가 처녀들이에요. 나. 여기는, 독수죠? 처녀들. 그러니까 이제 시녀들이죠. 바로의 딸과 시녀들이 같이 내려온 거예요. 홀, 여기는 묵음이죠. 할라크예요. 할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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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야드. 야드 그래서 야드 이게 손인데, 강의 손. 강가라는 거예요. 그들이 거닐었어요. 걷고 있었어요. 바, 테레, 에트, 하테바.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았어요. 네, 테레. 라, 라예요. 갈대 상자를 보았어요. 테레, 테레로 나온 거야. 와, 티슐라흐, 에트, 아, 마타, 바, 티, 타헤, 타바. 라고 하는 것은 그가 보고 하 테바 샬라흐잖아요. 샬라흐. 그가 보냈어요. 누구를? 알마타흐. 그래서 이제 알만 암마가 여자들이에요. 여자들. 그의 시녀들을 보내서 하 테흐. 그래서 이제 이게 라카흐예요. 라카흐. 라카흐. 그것을 취해 오도록 와티카 하, 해, 아. 이렇게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라카흐처럼 안 보이잖아요. 네. 라카흐는 이렇게 써져 있어야 되는데 라카흐가 그런데 요게 없어졌죠. 이게 이제 네. 여기 이제 아흐가 붙었잖아요. 이거는 이제 네. 그럴게요. 그래서 이카 크, 오, 아흐. 그래서 이제 그녀의, 소유격이 붙는 거예요. 텔레드, 야라드. 야라드 분명히 공부했는데? 야라드? 야라든 텔레드 나오면, 이거 도대체 무슨 단어지? 예, 그래서 이제 요드나 헤나, 뭐, 라메드나, 아인 이렇게 앞에 글자가 꿈이나 막 그런 단어들은 알아둬야 되는 거예요. 왜? 글자가 완전히 바뀌어요. 그래서 시녀를 보내서 갈대 상자를 가져오도록 했어요. 와, 티 어떻게 돼요? 묵음이 되죠? 와, 티 파흐, 와, 티 르에후. 그래서 이것도 오다가 되죠? 파타흐라고 하는 단어예요. 파타흐. 하테파다 그러잖아요. 파타가 열다라고 하는 동사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가 붙었어요? 티가 붙었죠. 네, 티. ETT 이렇게 붙잖아요. 이런 이제 티가 붙었어요. 그가 열었어요. 그리고 티 라에후 그것을 보았어요. 뭘? 엘하 얄레드 아기가 있는 것을 보았어요. 왜 힌네 보니까 나르 그 아이가 보켈 예 오, 울어요 와 타, 좀, 몰 타흐몰 요 타흐몰이 하말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하말 불쌍히 여겨서 불쌍히 그가 불쌍히 여겨서 알라이브 그를 알은 몸무 위에 소유격 붙은 알 아이 부가 붙은 거야. 와 토멜 그가 말하기를 미 얄라데 이아 이브림 제 이아이제 아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다. 왜 아버지가 다 죽이라고 했잖아요. 와 아빠 아호토 투 그의 메르
누의 누이 아흐가 누이지? 도 말하기를 엘 바트 파루 바로의 딸에게 말했어요. 엘레크 카라티 여기 엘레크도 아 엘레크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원래 단어가 뭐냐면은 얄레크예요. 얄레크 가다 가다예요. 가다. 그런데 이제 에티티이티게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게 에가 붙으면서 뭐가 사라졌어요? 요드가 사라졌어요. 하 엘레크 예, 내가 가서 카라티 부르겠습니다. 카라 부르. 근데 티 티타트 루트 아흐 이렇게 따잖아요. 그러니까 티가 붙으면 내가 부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카라티 라크 그를 부르겠습니다. 이샤 매 캣, 젖을 먹일 수 있도록 야나크 야나크에서 온 단어인데 네, 젖을 물리다 젖을 물리다 하 히브리옷 옷으로 이인 중에서 옷을 이인 중에서 예텐 네크 라크 에트 하 옐레드 이 아이에게 젖을 물릴 수 있는 히브리 여인을 내가 데려와서 젖을 먹이게 하겠습니다. 요 표현을 뭐라고 했어요? 유모라고 했죠? 유모. 유모를 불러오겠습니다. 젖을 먹일 수 있는 사람. 와, 토메르. 그가 말했어요. 그에게, 그녀에게 말했어요. 바트, 파로, 레키. 이것도 할라큰데, 할라큰데, 이게 사라진 거예요. 레키, 가라. 얄라크. 그래서 얄라크인데 요게 이제 사라지고 여기다가 붙으면서 명령형이 된 거예요. 가라. 그리고 텔레크. 똑같이 뭐 똑같은 표현. 블랙. 이것도 가라예요. 아. 가라. 그러니까 요게 똑같은 단어인데 뭐가 틀리냐면 요 이것도 이제 둘다 얄라크에서 온 단어인데 얄라크고요. 근데 이제 두 개가 뭐가 다르냐면은 이거는 명령형이에요. 명령. 명령형이고 가라 하 알마. 이제 알마가 이제 소녀인데 소녀. 그 소녀가 가서 와 티클라 불러라 에트 뭘엠 하거든요. 하 얄레드 그의 어머니를 불러와라. 그러면 여기서 잘 보면 엄마를 이제 미리암이 이제 불러온 거죠. 아니, 지금 여기서 명령한 건 이거예요. 명령한. 바로의 딸이 말하기를 가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소녀가 가서 티크라 불렀다. 누구를? 아이의 엄마를 불렀다. 두 개가 이해 가시죠? 여기에 이제 따옴표나 이런 게 없으니까 조금 착각할 수 있는데 텔레크 하 알마 요거랑 네 요거는 이제 서술형으로 이제 된 거고 내러티브로 요거는 이제 레키 요거는 바로의 딸이 말한 거예요. 와 토메르 라흐 그리고 그에게 말하기를 마트 파로 바로의 딸에게 요거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 리키 여기 보면은 이거 이제 명령형인데 여기 이제 명령형인데 여기 요드가 이렇게 붙었잖아요. 이게 히필이에요. 히필 여기 앞에가 붙은 거고 다음 시간에 이제 히필 같은 거 한번 다시 보겠는데 오늘 발음 공부를 하고 시간이 조금 부족한데 앞에 해가 붙고 그리고 요드가 이렇게 붙어요. 똑같은 얄레크인데 해가 붙고 여기 요드가 붙고 여기 사라지니까 다른 단어가 되는 거죠. 너는 가서 에트 하 옐레드 하체 이 아이를 왜해이니케후이 야네크가 젖먹이다잖아요. 이것도 보면은 요게 이제 붙어서 둘다 히필이에요. 요게 이제 붙은 거예요. 요두 개가. 근데 원래 단어는 야네크죠. 야네크는
전먹이다잖아요. 전먹이다에 해랑 붙은 거야. 부가. 그래서 너는 데려다가 가서라는 원래 가다는 뜻인데 데려다가 가서 덫을 매겨라. 나를 위하여. 아니 아텐. 그리고 이제 에텐 이거는 내가 줄 것이다. 내가 나탄이에요. 나탄인데 요게 이제 에티티이티로 바뀌면서 요게 없어진 거야. 에트 샤카레카 너에게 삭을 주겠다. 샤카르는 삭이에요. 샤카르카 여기 크는 너에게 돈을 주겠다. 샤카르 티카흐 와 티카흐를 취해서 하 이샤 하 옐레드 아이를 그 여자가 취해서 와 테니 케후 젖을 먹이니라. 젖을 먹였다. 와 익달. 그래서 이제 이게 가돌이 자라다인데 이게 이제 자라 크게 만드는 거잖아요. 자라다. 자라다. 브링업 자라다. 하 열레드. 그 아이가 자라났다. 와 테비에 후. 테비에 후. 오가 오다. 그런 뜻인데. 예. 데려가서 리바트 파로 레바트 바로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서 와예히 라흐 레벤 그의 아들이 되었다. 그녀의 아들이 되었다. 원모가 되다 하죠. 되다. 와 티클라 쉐모 그 이름을 불렀다. 뭐라고? 모쉐라고 불렀다. 와 토메르 그리고 말하기를 키 왜냐하면 민 한마임 물에서부터 메, 쉬, 티, 후. 메시, 티, 후. 그래서, 건져내었다. 여기서 후는 그를, 모셰잖아요. 그게 모셰. 모셰인데, 내가 건져내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모세라고 부른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야.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목사님.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해석했는데 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성경 말씀을 더알수 있도록 주님 지혜와 명철 계시를 주시고 오늘 하루를 주님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음에 봬요. 수고하셨습니다.